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벌레. 홍벌레죠, 홍벌레. 건들면 동그랗게 많은 공벌레. 이거를 공벌레로 알고 있는데 최현성님이 가져온 것입니다. 아, 진짜 앞에 색깔이 있네요. 얘는 여기가 색깔이 주황색이네, 주황색. 확실히 틀리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름이 공노래기라고 합니다. 공노래기, 공벌레가 아니고. 아, 예쁜데? 색깔이? 야, 웃긴다 이거. 야, 예쁘다, 예쁘다. 오, 야, 무슨 개미를 잡는다 그랬어 아까? 물 잡다가, 응? 들쳐가지고. 개미 잡는다더라고. 예, 개미 잡는다고 들쳤다가 나왔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공벌레와 약간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찍으러 갖고 왔는데 이름이 공노래기라고 하는군요. 근데 상당히 예쁩니다. 생각보다. 야, 이거 크기만큼은 이거 작품인데 크기가 좀 작네. 아깝다. 우리나라 건다왜 이래? 아까 또한 마리 있었는데 아, 이쪽에 있구나. 아, 역시 얘도 역시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가. 아하. 무늬가 있죠? 확실히 보이죠? 이야, 공놀이기입니다, 공놀이기. 와, 재밌군요. 이건 좀 길어올만 한데? 사실 공벌레는 그 쥐며느리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색깔이 약간 그, 뭐죠? 약간 쥐색? 쥐색이죠, 쥐색. 근데 이놈은 약간 좀 색깔도 굉장히 짙군요. 색깔이 굉장히 짙고, 모든 것을 떠나서 무늬가 이 분홍색, 아니지, 주홍색? 무늬가 확연히 눈에 나타납니다. 되게 예쁩니다. 동영상상에는 약간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예쁜, 예, 예쁜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아, 되게 귀엽다. 이야, 이거 참 생각인데, 생각입니다. 개체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간에 공벌레와는 다르게, 야, 이 주홍색 무늬가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좀더 반짝반짝하고, 땡그란 게 약간 좀 딱딱해 보이는군요. 야, 이거 괜찮은데?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다. 한번 이거 키워봐야겠는데? 예쁜데? 야, 예쁘다, 예쁘다.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외로 아주 예쁩니다. 이야, 이 무늬가 상당히 예쁘군요. 키워서 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확실히 틀리지? 여기 주홍색 무늬가 있잖아. 공벌레와 다르게. 그리고 색깔도 좀 진하고. 이거 봤어, 자주? 먹었습니다. 못 봤지? 나도 처음 보는데, 이거는. 하여간 이것은 공벌레가 아니라 공노래기라고 합니다. 이상 공노래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찬입니다. 이야, 예쁘다.